보호망.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웬일이야. 표준체 말고 병력 있으신 고혈압, 당뇨, 고졸증, 대상포진, 통풍, 류마티스 관절염, 골다공증, 여러 가지 지병으로 만성 성인 질환 약을 복용하고 있어도 355 보험에서 오늘 가입하고 내 건강검진 받았어요. 암이 걸렸어요. 뇌질환이 걸렸어요. 심장질환이 걸렸어요.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찐찐찐 유병자 간편 355 보험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면책 감액기한이 없어요. 요즘에 90일 면책? 촌스럽게 왜 그래. 저 보호망은요, 그전부터 면책 감액 없는 3대 진단비를 많이 추천해드렸는데요. 90일 내에 설마 암이 걸리겠어? 90일 내에 뇌혈관이 걸리겠어? 90일 내에 멀쩡한 심장질환이 걸리겠어? 라는 생각은 절대 오산이란 겁니다. 자, 왜냐면 90일 이내에 암에 걸려서 뇌질환에 걸려서 보험금 부지급으로 일단은 발생 빈도가 한 해에 거의 5% 미만이란 겁니다. 물론 5%라는 것도 매우 높은 수치라는 거죠. 그래서 90일 동안 면책기가 없이 오늘 가입하고 내일 건강검진 받아서 당신 암이에요. 네, 정말 우울하겠죠. 하지만 어저께 내가 M사에 암진단비 1억짜리 가입했어. 네, 물론 암에 걸렸는데 웃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울하지만 보험금이라도 정말 따뜻하게 저 보험금이 드리겠습니다. 드리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0.001%라도 위안이 되시라고 면책 없이. 또 하나는 뭐냐면 1년 미만 시에 50% 없습니다. 무조건 100% 보장이에요. 오늘 가입하고 내 진단 봐도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는 3대 진단비가 5월 8일 날 드디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병력 있든 없든 간에 전부 다 가입이 가능해요. 물론 암, 뇌질환, 심장질환, 중대지병 걸린 사람들은 봐주세요. 가입은 안 되지만 그 외 나머지 부분들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드디어 출시가 됐어요. M사, 면책 없는, 90일 면책 없는, 감액 없는 1년 미만 시에 355 보험이 어저께 5월 8일부로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궁금한 사항은 밑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 말씀 드리고요. 면책 삐 없습니다. 감액 삐 없습니다. 유병자 면책 감액 삭감 없이 주요 담보 바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자, 어떤 담보일까요? 여기 보시면 암진단금 가능합니다. 암진단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통화암. 통화암 우리가 10개 부위로 나눠져서 가능합니다. 뇌혈관, 허혈성, 거기다가 산정특례까지 이 모두 다 90일 면책기가 없이 1년 미만 시에 50% 감액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치료비, 암 주요 치료비, 항암 방사선, 혈정종의 치료비, 암, 뇌, 허혈성 이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입원 일당 상급 종합병원 1인실 40이 아니에요. 30. 종합병원 20이 아니에요. 30만원. 합이 30, 30, 60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뿐만 아니고 간병인 사용일당도 이 모두 다 준비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미친 초대박. 네. 거기다가 암통원비와 입원비까지 이 모두 다 준비할 수가 있는 정말 미친 보험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저 보호망이 뭐라 했죠? 이건 아까 제가 올려드린 내용이에요. 면책 없고 감액 없고 다들 아실 거예요. 자, 밑에 가입 조건은 5년 내에 암뇌심 사고 이력이 있으면 안 돼요. 5년 이내에 사고 이력만 없으면 전부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그리고 가입 조건은 뭐냐면 1년 이내에 이 메리츠나 타사의 암뇌심 담보가 유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 담보가 없으면 일단은 리스크라고 보기 때문에 메리츠든 다른 회사든 암이든 뇌혈관이든 심혈관이든 똑같은 담보가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요, 자세히 나와 있지만 암, 뇌혈관, 심장질환, 담보금, 담보별 최대 한도로 뇌혈관 허혈성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3대 진단비가 1년 미만이거나 미유지 가입자, 미가입자는 가입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회 초년생들은 보험이 없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된다는 거, 요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담보 포인트 355 누에지. 일단은 355 간편 인수 플랜, 그래서 감액 면책 없이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매우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플랜 불러오기로 하면 됩니다. 이거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것뿐만 아니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5년 이내에 암뇌심, 그래서 암뇌심 뭐 지금 진단이나 수술 받은 이력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년 이내에 메르츠, 당사나 타사에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이 유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셋 중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가입을 못합니다. 이런 담보가 하나라도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암진단비 맞아요. 근데 뇌혈관은 담보인데 뇌혈관 없고 뇌졸중 있다 그래도 인수를 해줘요. 심장질환 말고 급성심근경색만 있어도 봐드립니다. 1년만 유지하시면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고객 진행 가능하고요, 해지하고 새로운 가입하는 고객들도 진행이 불가합니다. 기존에 무조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네 나왔는데요, 40세 남성 기준으로, 40세 남성 기준으로 저 보호망이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40세 남성 기준으로 저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자, 일단은 20년나 90세 비갱신형이에요. 물론 보험료를 좀 더 줄이기 위해서는 30년나 90세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노말하게 거의 100명 중에 95명은 20년나 90세 만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입해도 매우 매우 좋다라고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위에 기본계약이랑 상해 후유장애는 의무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암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가입이 가능하죠. 여기 보시면 감액 및 면책기간 미적용이에요. 적용이라고 하면 90일 감액, 1년 미만 시 50%가 되겠지만 미적용은 말 그대로 일단은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네, 바로 보장이 된다는 거죠. 아, 죄송해요. 이 보험은 간편보험입니다. 간편보험. 355 표준체는 안 나왔고요. 간편만 나왔습니다. 간편만. 제가 말 실수했네요. 간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성 기준으로 저 보호망이 바로 보장용 바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사암, 여기 보시면 유사암도 355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1,000만 원. 유사암을 일반암이 몇 프로다? 20%다. 20%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뇌혈관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이 두 개도 감액, 90일 감액, 뭐 1년 미만 시 50% 이거 없이 바로 보장이 받을 수가 있어요. 바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밑에 수술비도 감액기간 미적용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혈전종의 치료비, 기계적 혈전제거술, 카테터, 이 모든 것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혈관 2,000, 허혈성 2,000, 그 밑에 뭐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 1,000만 원, 혈전종의 치료비, 이 모든 게 넣는데 보험료가 얼마냐? 114,590원. 물론 보험료가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유병자 간편보험에 40세 남성 기준으로 114,590원이면 매우 매우 가성비가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보장 내용 간단히 한번 보호망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40세 남성 기준이고요. 일반 상해 사망 100만 원 최저로 낮게 드렸고, 80% 이상 후유장애 100만 원 최저로. 그 다음에 암 진단비예요. 355 간편보험에서 5,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진단 확정 후 최초 1년 후 보장이 되는데 감액 면책기간이 미적용. 그래서 바로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유사암도 똑같아요.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뇌혈관도 역시 100% 2대 진단비. 그 다음에 허혈성도
3호에서 2천만 원씩 가입이 가능하고 내열과 허혈성 수술비도 1천만 원 회당이에요. 한 번 받고 끝난 게 아니고 회당 지급을 받을 수가 있다. 그 외에도 혈중종의 치료비, 특정 심장질환과 뇌졸중 이 부분도 모두 다 1천만 원씩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기계적 혈정 제거술, 카테터 이런 비관혈도 연간 1회로 500만 원씩 가입이 가능한데 이 모든 게 114,598원, 11만 원 돈으로 암 5,000, 뇌혈관 활성 2,000, 거기다가 방사선 여러 가지 약물 치료비 이렇게 넣어서 40세 남성 기준으로 114,000원의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은 네, 113,600원이에요. 자, 어디 거냐? 똑같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40세 여성인데 일단은 아까 남성, 이번에 여성 보험료가 얼마 차이 안 나죠? 113,600원. 그래서 보험료가 남성이랑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기본 계약 다 밑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암 5,000만 원. 네. 아, 죄송합니다. 이거 같이 남성이에요. 남성인데 아까 전에 뭐 혈종종의 치료비 나머지 자잘한 특약이 있었죠? 그거 다 빼고 일단은 암 5,000, 유사암 1,000만 원, 그 다음에 뇌혈관 허혈성 2,000만 원,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 1,000만 원, 요것만 넣어드렸어요. 요것만 넣어드리고 아까 전에 차이점이 뭐냐면 아까 전에는 114,500원이었잖아요. 기타 혈정종의 치료비, 기계적 뭐 비관혈, 카테터 이런 부분들이 114,900원이었으면 지금은 밑에 뭐 기타 뭐 혈정종의 치료비 뭐 이런 거 다 없었죠. 없애고 심플하게 암, 뇌, 심 3대 진단비만 넣어서 보험료가 113,360원. 보험료 차이가 솔직히 많이는 안 나요. 하지만 짜잘한 담보 필요 없냐? 그러면 3대 진단비만 넣어도 되고 같고 혈중종의 치료비 이런 거 원해 보험료가 부담이 줄이기 위해서 하신 분들은 이런 3대 진단비만 암 5천, 유사암 1,000만 원, 뇌혈관 활성 2,000 이렇게 넣으셔도 미친 대박이라고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성이에요. 아까 전에 남성이랑 똑같습니다. 일단은 암 5,000, 그 다음에 유사암 1,000만 원, 20%니까 뇌혈관 활성 2,000, 그 다음에 수술비, 뇌혈관 활성 수술비 1,000만 원, 거기다가 혈정종의 치료비, 뇌졸중, 특정 심장질환, 카테터 이렇게 넣은 금액이 지금 93,740원. 40세 역시 여성 기준으로 93,740원으로 암 5, 유사암 1,000만 원, 뇌혈관 활성 2,000만 원, 그 다음에 뇌혈관 활성 수술비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가성비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보험료가 93,740원이고요. 아, 나 이것보다 아까 남성처럼 이런 기타 다 없애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저 보험왕이 당연히 가지고 왔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봐보세요. 암 5,000 들어갔죠. 유사암 1,000만 원, 갑기경제 대장연막내암 1,000만 원씩, 뇌혈관 얼마죠? 2,000만 원, 허혈성 2,000만 원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 시에 1,000만 원, 그리고 기타 아까 전에 혈정종의 치료비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빼들었죠. 그래서 가성비 좋게 하니까 92,270원이면 아까 전에 거의 1,000원 차이니까 1,000원에 나머지 기타 혈정종의 치료비 뭐 여러가지 기타 담보들 넣을 거냐 아니면 그런 거 빼고 보장받기 힘드니까 암, 뇌, 심장질환 이런 위주로 저렴하게 가입을 할 거냐, 92,270원 주고 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완전 대박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